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같이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오셔서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축사하라고 그러는데 성경 66권을 강해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임을 성경 66권은 강해하고 있고,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코리아 선교방송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축하할 만한 일이다. 어떻게 어린 아기가, 1년밖에 안 된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원근과 제수자들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로마서 3장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를 주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교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송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의 비전임을, 우리의 꿈임을, 그리고 자손만대에게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만세 때까지 우리 방송을 통하여 왕성하게 증거하는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지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사에 대신하면서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 상임회장 이규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